자, 온라인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이번에도 우리에게 사랑받는 서정적인 인기곡을 준비했는데요.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를 준비했습니다. 이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 가운데 정말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죠. 이 파반느도 다양한 형태로 편곡돼서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이 파반느라는 것은요, 옛날 16세기, 17세기에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에서 왕정이라든가 귀족들이 추던 사박자의 아주 우아한 춤곡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파반느도 약간 슬픈 느낌을 자아내면서도 서정적이고 참 아름답죠. 주된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면서 점층적인 느낌. 자, 오늘은요, 플룻과 클라리넷, 피아노의 조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.
자, 마지막 곡은요, 두 곡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첼로 더블 베이스 현악 앙상블과 피아노의 연주를 함께하는 두 곡이 되겠습니다. 정말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명곡인데요. 여러분 저 탱고 아십니까?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춤이죠. 많은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정열과 슬픔의 춤. 이 탱고를 연주할 때는요, 반드시 반도네온, 피아노, 바이올린 등 이 악사들이 뒤에서 연주를 해줍니다. 근데 이 탱고 음악은 춤을 추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부수적인 느낌에 머물렀었는데요. 아스트로 피아졸라라는 명 아티스트, 작곡가가 나타나면서 격상이 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탱고라는 음악 장르가 춤에 쓰이는 부수적인 용도가 아니라 마치 클래식 같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이죠. 그래서 무대 위에서 따로 연주가 될 만큼 세계적인 각광을 받게 된 것이 바로 피아졸라의 공적입니다.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이 리베르 탱고인데요.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곡일 겁니다. 리베르타라는 그 스페인어, 자유란 단어와 탱고가 합쳐진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. 즉, 탱고의 자유, 자유로운 탱고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마지막 곡은 여러분도 또 저도 재밌게 봤던 드라마 하얀 거탑에 쓰인 곡 가운데서 비 로제트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. 아주 긴박하면서도 아주 멋진 구성이 다른 장르에서도 참 많이 쓰이는 작품인데요.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. 이 비 로제트는요, 직역하면 비 수술실이라는 뜻입니다. 그 드라마 보면 수술실에 관람이 가능한 원형 수술실이 등장을 하는데요. 그러니까 1번 수술실 그리고 2번 수술실, 여기서 말하는 비 수술실은 주인공인 장준혁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던 그 공간을 지칭하던 단어였습니다. 드라마 보면 어이 장 교수 비 로젯 비 로젯 거기로 오라는 얘기죠. 그래서 많이 쓰였던 작품인데요. 이 곡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원래 유명한 18세기 19세기쯤에 어떤 유럽의 작곡가가 만든 곡을 새롭게 편곡했나 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이 곡은요, 드라마 영화음악 작곡가인 여성 작곡가 김수진 씨가 오로지 이 드라마를 위해서 창작한 창작곡이 되겠습니다. 그분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겠죠. 자, 현악 앙상블로 듣는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, 또 김수진 작곡의 비 로제트 감상하시죠.
오늘 연주 잘 보셨는지요? 그리고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충북 도립교향악단이 도민 여러분들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마련한 마이홈 콘서트. 오늘 다양한 곡들을 마치 무지개처럼 여러 색깔의 곡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. 코로나 언젠간 종식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예전처럼 우리의 일상을 찾게 되겠죠. 그때가 되면 우리 시민들, 국민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세계에 더 많이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충북 도립교향악단의 많은 공연에 사랑과 격려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모든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